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도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7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진천에선 닭 가공업체 전수검사에서 30대 외국인 등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관련 확진자는 24명으로 늘었습니다. 청주에서는 무증상 선제검사에서 외국인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기존 확진자의 직장 동료와 가족, 지인 간 N차 감염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충주에선 오한과 근육통 증상을 보인 30대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괴산에 에선 타 지역을 방문한 뒤 선제 검사를 받은 30대가 무증상 확진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플러스 알파를 다음 달 3일까지 4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적 모임은 4명이 유지되지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8명까지 허용되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입원 환자와 면회객이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할 경우 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선생님들의 잡무를 줄여주기 위해 그동안 공문 경감이 자주 추진됐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교육계가 온갖 시행착오 끝에 아주 효과적인 방법 하나를 찾았는데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1년에 학교에서 주고받는 공문은 평균 12,000여 건. 지난해 충청북도 교육청의 공문은 16,000 건에 달했습니다. 교육계 내부에서 공문을 줄여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자 공문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공문으로 보고하라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동안 실효성이 없었던 이유는 감에만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충청북도 교육청이 빅데이터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학교 공문서 진단 키트로 각 학교의 공문서 대장을 끌어오면 공문서의 종류, 발송 수신 기간, 작성자 등이 일목요연하게 자동으로 정리가 됩니다. 학교별로 공문량의 차이, 내용 등을 시각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특정 학교가 유독 공문량이 많다면 그만큼 불필요한 잡무가 많다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선례와 경험에 의해서 일을 했던 방식이 있다면 이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일하는 방식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을 해서 학교에서 불필요한 업무는 걷어내고 일선 시범학교에서 담임교사를 제외하고 부장교사와 실무사 위주로 별도의 교무행정 전담팀을 꾸려 이 시스템을 접목해본 결과 성과가 확실했습니다. 담임교사의 공문 처리 비율이 10%로 떨어진 것입니다. 도입하기 전에는 60%, 그다음에 담임교사도 일이 있기 때문에 40% 정도라고 보는데요. 이 행정업무 시스템 하고 나서는 담임교사는 거의 공문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학교 공문서 진단 키트가 모든 학교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일단 학교 관리자들이 교내 공문 작성을 남발하는 관성부터 버려야 한다는 기본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크게 올랐는데 쌀값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 두 달간 소폭 내리긴 했지만 여전히 지난해보다 17%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쌀이 우리의 주식인 걸 감안하면 가계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쌀 20kg의 도매 가격은 58,287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8,500원, 17% 가까이 올랐고 평년에 비하면 15,000원, 무려 34%가량 뛰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작황이 안 좋았던 지난해 10월부터 쌀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쌀값 상승에다 논에 다른 작물을 심도록 하는 정책까지 종료돼 올해 벼 재배 면적은 2001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 증가했습니다. 올해 전국의 벼 재배 면적은 73만여 헥타르로 지난해보다 0.8% 늘어났습니다. 충북은 3만 3천여 헥타르로 전국 평균보다 더 높은 2%의 증가율을 보였는데요. 전문가들은 올해 벼 생육 등이 양호하고 정부의 지속적인 양곡 방출에 따라 햅쌀 20kg의 도매 가격이 5만 3천 원대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최근 소비자 물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서민 경제를 옥죄고 있습니다. 쌀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올해는 풍년을 기원해봅니다.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청남대 내 군부대 시설로 사용되던 공간이 갤러리로 새 단장에 관람객들에게 처음으로 개방됐습니다. 그 첫 전시로 전통 기법으로 그린 역대 대통령의 초상화 특별전이 마련됐는데요. 안정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희끗한 머리칼과 세밀하게 표현된 주름, 정면을 응시한 눈동자에선 힘이 느껴집니다. 가슴 한편엔 대통령을 상징하는 무궁화 대훈장이, 의자엔 재임 기간이 새겨져 있습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작가는 초상화를 통해 지도자가 아닌 인물 그 자체의 삶을 표현하려 했다고 말합니다. 인물 이외에 뭔가 권위적인 요소라든지 그런 건 다 배제를 하고 한 사람만을 좀 정성 들여서 담아내는데 좀 집중을 하고자 했습니다. 청남대에 전통 초상화로 그린 역대 12인의 대통령을 주제로 특별전이 마련됐습니다. 한국 전통 채색화인 진채기법으로 표현된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화입니다. 궁중에서 많이 그 광물성 물질 그거를 악요나 종이에다 이렇게 으깨서 비단이나 종이에 덧대서 칠하는 그 화려한 채색기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번 전시회는 청남대 호수갤러리 개관을 기념하는 특별전으로 마련됐습니다. 호수갤러리는 청남대가 대통령 별장으로 쓰일 당시 군부대 시설로 사용하던 곳으로 일반에 개방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 별장의 컨셉에 맞게 대통령 초상화를 좀 한번 여기에서 전시하는 것이 특별 전시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한번 전통 초상화로 만나는 12인의 대통령 특별전은 오는 11월 28일까지 청남대 호수 갤러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지난달 폐막한 도쿄올림픽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끈기를 보여주며 진한 감동을 전해준 선수가 있습니다. 제천시청 소속 여자 마라톤 국가대표 최경선 선수인데요. 이제는 내년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표로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최경선 선수를 박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 여자 마라톤 경기에서 최경선은 결승선 600m를 앞두고 도로 위에 쓰러졌습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 속에 근육 경련이와 탈진한 건데 최경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신력 하나만으로 끝까지 레이스를 마쳤고 휠체어에 실려 나올 정도로 모든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결국 2시간 35분 33초를 기록해 전체 34위에 올랐습니다. 기억은 나는데 그때 쓰러지고 그 많은 선수들이 좀 지나간 거는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그러고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한참 전에 잡았던 선수가 지나가길래 제가 꼭 완주는 해야겠다 생각하면서 달렸어요. 지난해 일본에서 열린 국제 하프마라톤 대회에서 1시간 8분 35초로 결승선을 통과해 우리나라 하프마라톤 신기록을 경신한 최경선. 이제는 초점을 내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북한 선수의 도핑 징계로 3위로 승격해 동메달리스트로 이름을 올린 만큼 이번엔 금메달을 노려보겠다는 겁니다. 특히 당시 우승 선수가 2시간 34분대를 기록했는데 내년까지 컨디션 조절만 잘한다면 충분히 좋은 기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마라톤 시합이 열리기 힘든 상황이라서 해외로 가서 훈련을 이어가고 또 마라톤 시합을 뛸 수 있게 여건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진 우리나라 마라톤의 암흑기를 깨보겠다는 최경선은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달리고 또 달립니다. CJB 박원입니다. CJB는 얼마 전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12살 정한의 가족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방송 이후 정한의 가족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들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원의 힘 조상우 기자입니다. 청주시 신봉동에 사는 12살 정한의 가족은 매일 습기와 곰팡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낮은 지대에 자리한 낡고 오래된 집은 장마철만 되면 침수되기 일쑤고 콘크리트 벽은 금이 간 지 오래입니다. 좁은 욕실엔 세면대조차 없어 쪼그려 앉아야만 합니다. 천원의 힘 16번째 후원 아동인 정한의 가족의 사연이 전해지자 도움의 손길들이 이어졌습니다. 트로트 가수 임영웅 팬클럽인 충북 영웅시대에서는 회원 140여 명이 5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달 8일 가수 데뷔 5주년을 기념해 팬덤 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알리고자 정한을 위한 기부를 선택했습니다.
사랑을 받은 만큼 많은 꿈을 꾸고 너가 하고 싶은 거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임정웅 오빠가 항상 하는 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 건행. 신협 충북 두손모아 봉사단은 정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하길 바란다며 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저희들이 크지는 않지만 작은 도움이라도 줘서 아이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하게 됐고요. 정아와 부모님을 향한 따뜻한 응원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희망을 갖고 더 열심히 산다고 한다면 좋은 환경에서 아주 행복하게 가족들과 살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응원을 합니다. CJB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천원의 힘 희망 캠페인으로 정한의 가족에게 힘이 되고자 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 계좌로 성금을 보내주시거나 한 통화에 3,000원인 ARS 전화로 성금을 모아주시면 정한의 가족에게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인 김두관 국회의원이 충북을 찾아 대들보를 옮기는 수준의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과 국회 양원제 도입, 지역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 등을 통해 5개 메가시티와 2개의 특별자치도를 통한 균형 발전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충북 현안인 충청권 광역철도가 청주도심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돕고 오송바이오밸리 완성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제천시의회가 제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정임 의원은 시청 직원들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 환경이 조성이 필요하다며 연 1회 이상의 예방 교육과 신고나 인지 즉시 상담과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공무원은 해당 법을 적용받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청주시가 이번 달부터 신혼부부의 주택 매입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2억 7천만 원 이하의 주택으로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5년 동안 지원할 방침입니다. 신혼부부 기준도 종전 혼인신고 5년 이내에서 7년으로 확대되는데 소득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6일 공고될 예정입니다. 충북 지역의 4개 대학교가 정부 재정지원 대상에서 최종 탈락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서 극동대와 유원대, 중원대, 강동대가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대학교는 지난달 17일 가결과 발표에 탈락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대학 운영과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주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이달 13일부터 22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은 육거리시장과 복대가경시장,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7곳입니다. 영동군이 제46회 전국 난개 국악경연대회 참가 신청을 오는 2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난개 박연의 업적을 기리고 전통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이번 대회는 27일에서 29일 비대면 방식의 예선을 통해 다음 달 7, 8일 대면 방식의 본선을 치르게 됩니다. 참가 부부는 피리와 대금, 해금, 가야금 등으로 수상자에게는 대통령상과 문체부 장관 등상이 수여됩니다. 현지 경찰관이 탈북민 여학생을 성적 학대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음성경찰서 소속 A경감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A경감은 지난 2017년 서울 관악구 소재 경찰서 재직 당시 탈북민 보호 업무를 맡으면서 알게 된 탈북 여학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초등학생인 이부동성에게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함께 살던 이부 동생에게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제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